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승천의 층강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덩이다. 오늘은 또 화제의 덱이죠. 이제 홀령 세나가 아니라 홀령 럭스랑 잔나 쓰는 덱이 있거든요. 덱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판도라가 나와도 괜찮긴 하거든. 아이템 잘 가져가려면. 오, 지금 아이템이 이렇게 솔직히 잘 나와가지고 과적 먹어가지고 아이템 조금 더 그냥 먹도록 하죠. 아, 이러면은 과적도 받아야 되니까 이자 볼까? 살짝 연패 타주고 구인수까지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아이템은 똑같아요. 이제 잔나의 구인수 쇼진 대천사로 삼신기를 가져가고요. 이제 방템을 아모모에 전부 몰빵해주면 되거든요. 가고일이나 오모거나 구신 같은 거. 그래서 아이템 각이 지금 상당히 좀 괜찮죠? 연패까지 타서 아이템 완벽하게 먹는다. 오히려 좋아. 뭐야 이거. 야, 잔나 이성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나오냐. 하지만 이성 잔나로도 여전히 부족한 태퍼 인정이요. 아, 야, 이번 판에 잘 나오네요 기물이. 자, 아무까지 놓고 가줍시다. 근데 이제 내가 슬슬 세져가지고 연패 끊고 지금부터 연승 모드로 가도 되거든. 다음 턴에 무조건 좋은 아이템 먹어야 될 듯. 아, 이거 오모그나 가고일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다이애나의 연운 있는 거 이것도 못 참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이렇게 잘 나오면은 이자 보기가 어려운데. 아, 그냥 좀 빡빡하게 갈까요 이거? 레벨까지 달려가지고 연승을 좀 가보도록 하죠. 어, 상대 세다. 이거는 구원까지 만듭시다. 어차피 피해 감소가, 구원이 진짜 좋은 게 체력 회복도 있지만 피해 감소가 있는 게 진짜 좋긴 하거든. 이러면은 쟤 덕분에 이코가 많이 빠질 거니까 잔나랑 럭스 삼성덕 하기 쉽겠죠? 심지어 지금 내가 이겼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아이템이 많이 추가되면은 엄청 괜찮죠? 조합이? 아, 이것도 좋긴 한데 하위템 바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볼게요. 오! 야, 요 정도면은 타협 가능한데? 창거결도 나쁘진 않거든? 자, 보상 받아주고요. 자, 효진잔나에다가 거결은 아모무가 낫겠죠? 다이애나 보다는. 어쨌든 메인 탱커니까. 아, 덕분에 야무지게 3연승. 약간 늦으시죠? 자, 과적 아이템 보상은 아다리가 좀 별론데. 일단은 가고일 아모모 하나 써주고 남은 아이템은 대천사를 기다리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연승 달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트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또 마적각이 필요하거든요. 스태틱 만들게요. 이용각이 어차피 안 보이니까 스태틱 딱 럭스에 집어넣고. 이번 판은 템 많아가지고 럭스에 막 수진이나 구인수 또 집어넣으면 좋을 듯. 아, 이게 빨리 나와주니까 일성인 상태로도 생각보다도 대파워가 강하죠 앞라인이. 용의 출현? 아, 이게 너무 맛있는데 영웅 꾸러미 때문에. 근데 영웅 꾸러미가 복제기 두 개잖아. 용의 출현으로 두 개 샀다고 하면은 그게 그건데? 아, 이미 이걸로 보면은 뽕을 뽑았죠? 한번 해서 일단 홀령까지 하나 추가해주면서 게임 미쳤다잉. 근데 이제 일말의 불안한 점은 찬템 변수가 조금은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나도 찬템으로 찬쇼진이나 찬고이스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나이스. 다 이게 다 용의 출현으로 데미지가 좀 소소하지만 어쨌든 늘어났긴 해. 오케이, 드디어 나왔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6렙 조합이 완성이 아직 안 됐죠? 이제 아트록스만 일라오이로 바꾸면은 딱 이렇게 6렙 조합이 완성이 되거든요. 6렙 조합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제 8렙 가가지고 모르가나랑 케인 딱 추가해서 4,5렙까지 받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잔나 덱에서 사용군주 가는 거랑 차이점이 있다면은 사용군주를 뽑으려면은 4 라칸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5코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힘들잖아 리롤 덱에서. 근데 이제 케인하고 모르가나는 4코기 때문에 좀 8렙을 갔을 때 덱이 그나마 완성되기 쉽다는 게 장점이 크죠? 탱커도 뚫기 편하고. 그리고 중반에 이렇게 빌드업 했다고 했을 때 중반 빌드업도 상당히 강하고. 자, 연승까지 갑시다. 자, 이거는 한 번에 이성 럭스 가져가는 거 알딸딱하고요. 그러다 이러면 이코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좀 편하죠? 이거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기원전 받아주고 스태틱은 넉스한테 옮겨주고. 그러니까 다이애나 같은 거는 삼성작을 보기 힘들 수 있어요. 다이애나 같은 것도 결투가나 여러 가지 용군주에서 쓰니까 우리는 아모모 정도만 삼성 찍어도 감지덕지 마인드 가자고. 오 드디어 이제 조합 완성이 끝났다. 파스콘까지 받아주면서. 야 이렇게 조합이 끝나면은 이제 아모모가 거결로 주문력 올려가지고 울면서 체력 회복하고 다이애나도 있고 체력 회복하고 구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잔나가 실드도 주고 하면은 약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구도가 좀 잘 나오죠. 팔레스 가자이. 이야. 자 일단 오모가 하나 나왔고 다이애나도 템 하나 투자를 해주고 그냥 효진럭 세버릴까? 아 이거 고민되네요. 자 여기가 아까 말했던 대로 2코 야무지게 빼주면 좋고. 그러니까 리로를 여유가 있으면은 천천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2코 빠지고 리로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홀령의 장점이 이제 하드 탱커를 홀령 스택을 쌓으면은 뚫기가 편한 건데. 어 잠깐만. 캬! 뒷라인 잔템보다 앞라인 잔템이 생각보다 많이 세죠. 나이스. 어우 난공 불락은 필요 없어. 아이 나 보석력 것으로 딜 올리고 사박 이렇게 할게요. 내 돈 어디감. 내 돈 어디감. 요즘 뭔가 그래 공갈령 증강 먹으면은 전투 증강체 없을 때 그 덱파워 빠지는 게 딱 보이다 보니까 뭔가 못 먹겠어. 자 이것도 아모모가 안 죽죠? 자 여기는 서열 정리 확실하게 해주고요. K는 굳이 지금 많이 가져갈 필요는 아 나이다. 잔나 삼성 딱 나왔어. 정 애매하면은 그냥 대천사 기다리지 말고 쇼진인 럭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스태틱 있으니까 구인수 하나 넣어주는 것도 맛있거든. 내셔나 연승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아이템 아꼈다가 지고 싶진 않거든. 나이스. 이게 또 보석용 꽃이라 은근하게 아모모 딜도 높음. 거결이랑 어차피 다 필요없는 것만 남았냐. 에헤이 현자 하나를 딱 넣어주면서 지금 없는 게 치감이긴 하거든. 치감 없어도 근데 세긴 해. 기본 딜이 세고 어차피 적용 고정 딜도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급하진 않고 웬만하면은 P87이니까 50킵 리롤 해가지고 삼성작 보는 게 좋을 듯? 나이스. 오씨 2코 리롤이 이렇게 화력 세도 되냐? 어 오케이 모르가나 딱 모르가나 넣어주는 게 맛있죠? 현자도 켜지고. 아 야 순간 챔피언이 안 보여? 작지만 치명적인 이거 보고 맞냐? 그 여기 덕분에 삼성이 많이 나왔다 고맙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아모모 삼성 찍으면 게임 끝나긴 해. 그냥 기존 도자기보다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아모모 삼성만 찍으면 돼요. 이거 대천사를 가야돼. 구인수보다 잔나가 용의 출현까지 있기 때문에 대천사 무조건 가야되고 이러면은 용발에다가 고압까지. 그래도 이번 판에는 원래 좀 잔나가 삼성 찍기 어렵거든. 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잔나가 편하게 삼성 나와가지고 좀 여유있는데 잔나 못 찍었으면 좀 아찔했는데. 자 이러면은 이제 무난하게 계속해서 버텨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딥라인들이 다 정리가 되죠. 모를 가져갑시다. 아무모 럭스. 이러면은 8렙 가도 돼. 8렙 사운령 크긴 하거든. 사운령을 가가지고 8렙에서 나머지 삼성작을 봅시다. 얘 어쨌든 딱 과적을 먹은 덕분에 조합 아이템 3개 먹어가지고 아이템 완성 아이템 하나 추가랑 두 개 추가한 거죠. 원래 단품이 남았을 거니까. 과적을 진짜 잘 먹은데. 자, 여기도 여기를 빨리 죽이자.
여기가 아무모 쓰고 있으니까 호딱 죽여가지고 아무모를 가져오죠. 이것도 봐봐, 쓸 수가 있어. 쓰기가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아이템을 다 소비할 수 있다. 개꿀. 럭스가 계속 데미지랑 딥라인도 스턴이랑 데미지 잡아주고. 와 근데 2성인데 이 정도면은 진짜 3성이면은 말 안 되긴 하겠다. 암라인 조금 양심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쇼진을 하나 더 가져가자. 자 이러면은 쇼진 모르가다까지 해주고. 오케이 집불도 안 나오는 리롤 확인. 일라오이는 삼성 버려도 되는데. 일라오이는 어차피 삼성 안 나오긴 해. 나머지들도 근데 정리하는 것도 좋긴 해. 아 럭스 타겟팅 보석. 와 근데 홀령리를 원래 상당히 까다로운데 너무 쉽게 이기는데. 이성아지를 보석 여권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피앱이 없잖아. 피앱이 없으면은 일단 또 럭스로 3분의 1피 됐고요. 와우. 그니까 이게 잔나뿐만이 아니라 진짜 럭스 기대값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럭스 덱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쿼드 짜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냥 비전 마법사나 도자기 많이 섞는 것보다 제일 무난이 좋죠. 어! 아무튼 요렇게 홀령 럭스 잔나 덱 있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스터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